여러분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요? 바로 펜맨보드등. 전부터 갖고 싶어도 해외 배송이 드디어 왔어. 너무 귀엽죠? 한번 꺼내볼게요. 딱 그리고 켜졌는데요.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. 누르면 1단계, 2단계, 3단계 그라데이션. 1단계 누르면 꾹 누르고 있으면 되나? 옆으로 옮겨도 대박 신기해. 보드 변경도 가능하네요. 세 번째는 뭘까? 잠깐 반짝이고 많은 건가? 1, 2단계인가 본데. 1단계, 2단계. 그러네요. 예전 다 켜져 있는 게 이뻐요.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. 대박. 펭귄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할 것 같은데요.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요. 더워서 선풍기도 좀 쌤. 쉬어야겠다. 더워요. 네, 리뷰 이렇게 해봤고요. 해외에서 살 수 있고 쿠팡에서 살 수 있고 많았는데 다른 제품도 같이 소개하면서 리뷰 한번 찍어봤어요. 연락이 이반스분도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. 귀엽다 진짜. 모두들. 그리고 하트 이렇게 제가 그림 그려놨다 내가가 아니고 그림 그려놨다 모든 걸 좀 치워놨어요.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마음에 듭니다. 펜맨 너무 귀여워. 나는 잘 돼서 좋아요. 불 들어오면 이렇게 뜨는데 꺼졌어. 알게 됐다. 이쁘죠? 이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다른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켜본 건 처음이라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. 나름 귀엽고 깜찍하죠? 응? 잘 어울려. 펜맨 너무 귀엽다 진짜.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 하나가 어프어프 좋아하잖아요. 제가 또 어프어프 얼음템 비쌌는데 실리콘템이거든요. 초콜릿 밤 제가 만들고 싶어서 도전해보고 싶어서 산 것도 있고요. 얼음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.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? 어프어프 좋아해서 안 살 수가 없었는데.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어프어프 새 상품 사면 설명서도 같이 주잖아요. 그래서 반품만 다 사라고 주는 거 그것도 있어요. 정품이랑 새로 사서 있으니까 꼭 해줬죠. 하지만 저 환불할 생각이 없어요. 한번 뜯어봅시다. 치워질까봐 걱정했는데 모양이 되게 예쁘잖아요. 근데 단단해.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고 이 정도면 치워지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되게 잘 만들었다. 정교하게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얼린 것도 같이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 진짜. 입체적이야. 귀여워. 청소하면서 모르는 물건을 많이 찾았는데 이건 알고 있었던 물건이지만 그냥 안 꺼낸 거거든요. 디자인 안 보여드려도 대충 이런 CD 휴즈? 이거 피규어는 원래 없던 건데 제가 붙인 거예요. 귀엽죠 조르디. 컵에 있던 건데 잘 안 맞아갖고 여기다 붙인 건데 뒤에는 그림이 제가 만든 일러스트 제작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었던 게 있고요. 평범하게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어요. 연결하면 이건 켜지기 이렇게 하면 꺼지기. 네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줄여주고 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와서 옛날 레트로 방식이고 얘는 최근에 산 거라 또 귀여워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 펜맨 새제품. 파우치를 샀는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을까? 어퍼프 좋아해서 샀더니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얘는 작아서 제가 좀 실망인데요. 난 약초 좀 큰 걸 원했는데 원래 이렇게 작아요? 뜯어볼까? 그래도 냄새가 엄청 심해요. 그래서 저는 물어볼 때는 안 되겠는데 사고당한 것 같은데 이때 느낌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오일을 발랐나 엄청 미끌미끌해요. 그래도 귀엽죠 그래도. 좀 악세 느낌이 반짝반짝 느낌이라서 예쁘기도 하다. 최애 귀여운 캐릭터. 촛불 심지가 그래도 짱 귀여워요. 사이즈 작은 거 밖에 안 나. 큰 거 있으면 큰 거 샀을 텐데. 다른 게시물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더 작은 거 같긴 한데 원래 원 제품도 이렇게 좀 작은가 봐요. 제 기분 탓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욕심 때문에.
귀여운 제품.